예, 우리 기어 타임스에서는 가끔 이렇게 소소한 재미를 가진 악세사리류를 촬영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 보시죠? 자, 이 우모르라는 브랜드에서 우리가 나온 악세사리를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우모르. 건데요. 우모르! 자, 이거 거꾸로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음. 좋음, 더더 좋음. 좋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소좋음, 네, 소좋음. 이렇게 놓으면은 우모르, 우모르. 네,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하지만 더 좋음이라는 더거 좋음. 국산 브랜드예요, 국산 브랜드. 네, 더 좋음. 과연 이 상자를 열면 뭐가 들어있느냐? 깜짝 놀립니다, 여러분. 자, 진짜로? 진짜 깜짝 놀래. 저는 무슨 저건 줄 알았어요. 수리기구. 자, T2 스마트 튜너라고 돼 있는데 뭐 튜너인데 뭔이 스피드건 같이 생기지 예.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설명서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바로 이해할 만큼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저는 그리고 이 안에 보쉬에서 보시면은 나온 그거 그 저거 있죠? 핸드 그쵸, 드릴, 예. 일렉트릭 드릴. 네, 보쉬 꽃 전동구 이게 같이. 예비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꽃뱀이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게 전동으로 달려 있었던 것 중에 유명한 제품 있죠? 펭귄. 펭귄. 네, 펭귄이 단종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좀 전동으로 튜닝을 할수 있는 것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요거 사가지고 보쉬에다 껴야죠 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펭귄 그 단종되기 전 모델을 갖고 있어서, 근데 사실 펭귄은 이게 그냥 처음에 줄을 갈고 나서 처음에 많이 그거를 감죠. 처음에 많이 감을 때 그때 하는 걸로는 되게 유용한데, 그걸 뭐 디테일하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휙휙 돌아가니까. 아이 그안 그래서 되죠. 그 네. 튜닝은 안 되고 그냥 어, 그죠. 감게죠. 감게 감기. 감게. 그리고 줄을 이제 풀을 때 완전 예. 예, 이렇게 또 풀어놓고, 네. 풀게 자, 감게. 줄 풀게 감게. 자, 이렇게 보면 업, 다운. 다운 엄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우리는 이거를 와이어로서 쓸 수가 있는 예, 거예요. 네, 와인더로서. 와인더로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와인더로서 쓸수 있는 이 기능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자, 이게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꽤 세네. 지금 제가 그 펭귄 텐션을 알고 있단 말이죠. 예. 아, 꽤 좋네요, 네, 진짜. 펭귄 뭐그 정도 돼요, 예. 충분히.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충격적인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62라고 돼 있잖아요. 예. 62. 자, 이거 어떻게 6번 줄 하느냐. 2에다가 자, 꽂으시고. 6번 줄 2에다가 딱 꽂고요. 그 다음에 S를 눌러줍니다. 아, 누를 필요 없죠. 네. 맞았네요. 지금 얘가 여러분 얘가 튜닝을 한 거예요, 예 이거 튜닝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스트링 S를 누르면 6, 2에서 오 5A로 바뀝니다. 예 자, 그럼 오오 여기다 예 놓고 치세요. 맞았대. 오, 끝났어. 자, 예 그러면 4번 줄. 조금 돌아간다. 오, 야, 이렇게 이거 맞으면 띠딕하고 예 소리가 납니다. 자, 3번 지금 줄. 3번 줄은 많이 좀 망가졌거든요. 네. 맞았다. 와, 대박. 그 다음에 2번 줄이요. 맞았다. 네, 와, 신기하네요. 이건 1이겠죠? 네. 조금씩, 와, 요만큼씩 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쳐볼게요. 오, 오! 정확도. 오, 대단한 걸? 그렇다고. 야, 이야. 이게, 와, 신기하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일부러 줄을 좀 많이 틀리게 해볼게요. 이거 6번 줄은 아예 벌벌거리게 해놓고 네네네네. 줄 스트링 3개. 자, 아예 이렇게 벌벌거리게 해놓고 그럼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모드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모드가 이제 뭐 오토 모드, 세미 오토 모드, 커스텀 모드 이렇게 세 예.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오토 모드는 평상시 조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악기에다가 그냥 딱 끼우면은 바로 이게 몇번 줄인지 뜨릿뜨릿뜨릿. 상관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읽어요. 몇번 아, 줄인지 상관없이 여기 그냥. 저 깁슨 G-Force 같이 예, 네, 그렇게 그렇죠. 되는구나. 그냥 딱 하면은 대충 거기겠거니 하고 얘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맞춰져 그렇죠. 예. 있으니까. 그리고 세미 오토는 줄 교체나 음정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지금 세미오토라 지금 해야 돼. 세미 오토를 해놓고, 그러니까 나는 몇, 야, 소리만 들어도 소리만 돌아가요. 들어도 막 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아, 야, 오! 다시 한번 쳐보시죠. 올리라 그러겠죠. 아, 돌아간다. 오! 네, 그럼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자, 이게
벌벌거리게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세미오토는 지금처럼 음정 차이가 많이 날 때 스트링으로 눌러서 수동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하면 거기에 맞춰주고요. 그리고 너무 벌벌거리면 여기 로우라고 뜨거든요. 네, 그러면 올려라. 약간 올린다. 그럴 때 이제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으로 살짝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커스텀 모드는 변칙 튜닝 시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6번 줄을 지금 스트링에 6번 줄 맞춰놓고 일단 벌벌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인지를 하는지 일단 볼게요. 인지 못하죠. 네. 지금 로우라고 떠요. 네, 그럼 하이로... 그렇다면은 약간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인지를 바로 하는 거. 띠띠띠 맞았어. 어, 야. 5번도 벌벌이네. 이런 거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아예 그냥 여기 모드 바꿔볼게요. 지금 세미 오토인데 네. 모드를 바꾸면은 오토 완전 오토거든요. 오토는 좀 감아놔야 되겠죠? 네. 오토 완전 오토면 네. 그냥 내가 지금 몇 번 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맞추는 거예요. 또 4번 오 맞았다. 오 3G로 맞췄는데? G로 맞췄어. G로 맞췄구나.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비슷해야 되는 이게 거야. 어느 정도 비슷해야 돼. 그러니까 네. 한 반음 정도 차이나게가 네. 되면 되는데 한 이 정도,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 자꾸 G로 맞춰. 자,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오, 이제 A로 네. 잡았어.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지금 기타 이동했다가 네. 가방에서 꺼내고 꺼낸 다음에 한 오토로. 번. 아니면은 세미로 해야 돼요. 네. 자, 세미로 했을 때는 내가 뭐 몇 번 줄인지 이미 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얘는 지금 5번 줄을 맞추려면 무조건 A를 기준으로 하겠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잡지 못할 만큼 안 들려 하면 얘가 로우, 하이 이러면서 뭐... 조금만 맞춰줘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오토는 지금처럼 5번 줄은 A고 3번 줄이 G인데 이거 두 개가 하음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3으로 할지 5로 할지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오토보다는 세미오토로 하는 게 더 좋고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맞춰놨는데 살짝 뭐 지금 집에서 네. 여기 버즈비 와갖고 가방에서 꺼냈다든지 아니면 공연하다가 한 세 곡 끝났어 네,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쏴주면 그럴 때 오토로 찡찡찡찡 쏴주면 바로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튜닝이 4번 줄을 한번 맞춰볼게요. 4번 줄은 세미 오토로 맞춰보겠습니다. 확실히 확확 올라가네요. 자기가 줄을 아니까. 어 맞았다. 됐어요. 그럼 이제 다 맞은 거죠. 오 5번을 아까. 자 다시 맞춰볼게요. 오. 일단 6번 줄부터. 오, 오 신기해요. 그 다음에 5번 줄이요. 맞았다. 오, 자 그러면 대충 맞았죠? 네. 네, 그럼 이제 좀 대충 친 다음에 조금 막 네. 줄이 좀 흔들렸다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오토 모드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모드로 갔어요. 6번 줄부터 하나씩. 오. 이러면 줄을 바꿀 필요 없이 이미 오. 알고 있습니다. 한 세 곡 정도 친 다음에 네. 정말 찡찡찡찡찡 한 30초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네 간단하게 이렇게 튜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재밌네요. 아 이거 좀 어쿠스틱이요. 자 좀 이 정도 파괴됐습니다. 자 그럼 오토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오. 오 삐빅.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몇 번 줄로 인지를 했다라는 걸 여기 띄워주기 때문에 아. 만약에 이게 못 읽는다 하면은 빼신 다음에 다시. 세미오토로 바꾸시거나 살짝 맞춰주시거나 하시면 돼요. 자 5번 줄로 인지했어요. 오. 삐빅. 네 4번 줄로 인지 잘 했고요. 오, 야, 이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3번. 네, 3번으로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내가 몇 퍼센트 모자란지 이런 것도 다 잡아줍니다. 지금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막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죠. 맞아. 네. 쳐볼까요? 이야. 네. 이걸 더 정확하게 쓰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줄을 튕길 때 똑같은 힘으로 동일하게 튕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변칙 조율에 대해 알아볼게요. 커스텀 모드. 자, 일단 모드를 커스텀으로 맞춰줍니다. 지금 이 커스텀으로 맞췄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6.2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S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우리가 그 스트링을 바꿀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6번을 만약에 D로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는 6번을 D로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커스텀 모드에서 저는 6을 D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맞춥니다. 내려가. 내려가잖아. 오, 그러면 됐어요 지금 디튜닝. 오, D 코드 한번. 오, 이렇게. 그리고 이 커스텀 모드에서는 마지막 설정된 한 개의 변칙 값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커스텀 모드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모드를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는 기본 세미 오토는 이렇게 돼 있고 오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6D 이렇게 네, 딱 돼 있어요. 6D고 나머지는 우리가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5A, 4D, 3G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스텀 모드까지. 근데 생각보다 우리 이게 튜닝 값이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거죠 지금. 좋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지포스도 그랬지만 기술이 늘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맞출 때 줄이 항상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서 튜닝이 돼야지 이제 안정성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찡찡찡찡 하면서 이 텐션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진일보된 시스템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휴대용 지포스라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좋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 뒤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흉물스러워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 편리한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걸로 여러분들 완전 튜닝의 신세계를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튜너를 꼽거나 뭐 밟고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그냥 치는 맞았잖아. 거잖아, 그냥. 띠딕스, 됐네. 네. 와, 이게 진짜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내가 할 거는 이제 끼고 튕긴다. 네. 그리고 띠딕 소리를 기다린다. 이게 다네요. 없네. 와, 이건 정말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같은 달린 기타는 수십 번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굵은 줄서부터 가는 줄까지 내려가면 또 뒤에 텐션이 늘어나가지고 또 맞춰야 되고 또 맞춰야 되고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하면 언젠가 맞겠죠 뭐.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받을 거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얘한테 그걸 전가하자라는 거죠. 나는 모르겠다. 네가 맞춰라. 하고 나서 나갔어. 네. 나는 모르겠다. 네가 맞춰라. 이것만 하다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튜너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걸 간격에 맞춰서 한 3개씩 사갖고 3개를 꽂고 아 사치스럽게. 야, 사치스럽게 괜찮네요 그것도. 네. 이런 거 얼마씩 하나요? 이거 하나에 78,000원입니다 78,000원이면 네. 이것값 저 폴리튠 튜너 저기 크레튜너 네. 값하고 비슷하나? 그렇죠? 78,000원. 야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세 개를 이제 한꺼번에 놓으려면은 얘를 뭐 이렇게 세 개를 놓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 되잖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끼우려면은 이게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안 맞아.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 네. 거에. 그래서 그냥 하나씩 이렇게 잘하시면 돼요. 이거 뭐 이거 그냥 야 이거 그냥 드라이버로 못 쓰나? 아 근데 이거 그냥 정말 줄 갈고 나서 아,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때? 할 때는 와인더로 그냥 충분히 네. 그냥 할 때 업 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다. 생긴 것도 이쁘고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티트 스마트 튜너. 딱 꺼지나? 딱 꺼지네. 이거는 뭐 진짜 저는 아주 여러분들의 튜닝 생활에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그 정확도 높은 튜너들 보면은 5만 원 넘는 클릭 튜너들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한 2만 원 정도 더 보태가지고 엄청난 편의성을 같이 산다 생각하면은
이 T2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휴대용 G-Force 네, 좋은 T2 같이 보셨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터미네이터도 2편이 제일 재밌습니다. T2. 그 T2.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귀찮은 건 기계한테 떠넘기세요.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 연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줄 감고 줄 맞추는 거 전부 다 기계가 하게 하잖아요, 이제. 우리 이거 점수 주셔야 돼요? 예, 점수 드리겠습니다. 점수 획기 점수를 줘요. 획기 네. 획기 점수. 획기 점수. 획기 점수.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점수 몇 뜨면? 그냥 88. 88. 네, 그렇습니다. 따끔하게 악세사리인데도 88을 받았어요. 기술도 88. 아,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G-Force의 기능은 부러웠지만 흉물스러운 외관 때문에 기타에 장착할 엄두가 안 나셨던 분들, 네, 여기 휴대용 G-Force가 있습니다. 네. 또 팬더용이 없으니까 G-Force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짜증나는데 요거는 갖고 다니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 그냥 뭐 이렇게 공연할 때 이렇게 그거, 주머니에다가 그 궁금 중중자중 못 하나? 일렉트릭 드릴송. 아, 이걸로요? 이걸 띠리. 아, 그렇군요. 이걸로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다 뭘 많이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띠리리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뭐 주머니에 이렇게 꽂고 계시다가 연주를 하다가 꺼내 가지고 뿅뿅뿅 하고 다시 넣고. 착 넣고 아,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T2 스마트 튜너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세사리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너무 재밌어서 당분간 뭐 이상 충격이 있을까 이상 재밌는 건 없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T2 스마트 튜너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세사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